더 시원하다. 호수가 진짜 많이 들고 너무 여기가 큰 음식도 있고 좋네. 아,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하얀 물줄기와 시원한 폭포 소리.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야. 푸른 숲속에 둘러싸인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야, 그림 된다. 너무나 이렇게 한 줄기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도 될 것 같은 맞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와, 보기 정말 귀한 그러한 폭포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신성인 박PD 폭포 맞기에 도전합니다. 오, 진짜? 어깨 통증이 좋잖아. 마치 아득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의 박PD 꽤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괜찮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점점 작아지네. 박PD 괜찮아. 얼음 됐네. 꽝. 아니라 다를까. 자꾸만 작아지네요. 아이고, 아이고, 저 어떡해. 박PD 정신 차려. 안 들리나 보다. 물소리가 때마침 나타난 용감한 부자 폭포 맞게 같이 도전합니다. 아, 폭포 왔으면 물을 빨리 맞고 가야 돼요. 얼마나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만든 추억 천일 폭포였습니다. 천마라고 해서 굉장히 귀한 그런 식품. 뿌리 식품이죠. 그런데 천마를 이용해서 짬뽕을 만드셨다니까 한번 꼭 찾아가서 먹고 싶습니다. 짬뽕도 보여주세요. 뇌질환에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한약재로 사용한 천마. 자, 이 천마로 짬뽕을 만들었다는 놀라운 집이 있다는데, 아니 거기가 어딘가요? 고속도로 간다가고 저기 적당 가고 하는 대로. 그럼 바로 위에 쪽으로 있어. 거기가 뭐라고요? 만남 관광인가? 친절한 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바로 그곳, 만남의 관광 광장. 자, 그리고 그곳에 찾은 중국집 하나. 휴게소에 중국집이 있어요. 저 집인 것 같아. 저 집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야, 뒤에 와봐. 이미 무주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곳. 앉을 자리도 없이 손님들로 인산인해죠. 드디어 기다리던 주인공 등장. 산더미처럼 해물이 쌓여있는 이것이 정녕 짬뽕이 맞습니까? 아, 그런데 천마는 대체 어디 있나요? 천마? 천마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아, 너무 많아서 안 보이는데? 진짜 안 보인다. 아유, 날 새겄네 정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만큼 보시 면발. 천마로 만든 면. 이 너무 중요해서 빨리 먹어야 돼. 맛있게 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드디어 밝혀진 천마 짬뽕의 진실. 천마로 면을 만들었다는 얘긴데요. 가을에 수확해서 말려놓은 천마를 믹서에 곱게 갈아준 뒤에, 자, 이 천마 가루를 밀가루와 함께 넣어 반죽을 합니다. 황금 비율을 잘 맞춰야만 특유의 향이 배인 천마면이 탄생하는 거죠. 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밀가루 특유의 잡내가 없어지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산악지형인 무주는요, 천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중화요리를 좋아하시는 사장님의 취향과 합쳐져서 독특한 짬뽕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알지 짬뽕 나왔습니다. 정말 미치겠네요. 천마향이 은은하게 입가에 감돌아 먹을 때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보양식이지요.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요. 부드럽고 먹는 기분이 참 좋아요. 해물도 있고 갈비도 있고 새우도 있고, 와, 대단합니다. 갈비가 있어요? 이 집 짬뽕이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으니 푸짐한 해물과 함께 갈비가 들어간다는 점. 그 별난 만남 이루어지는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야,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많이 주면 남는 게 있나요? 우리의 인심, 우리의 인심. 아, 인심으로 사는 거지. 그 푸짐한 인심만큼 재료를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주시는데요. 얼큰한 맛은 기본이고 홍합육수로 깊은 맛을 더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해산물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푸짐하게 들어가니, 이야, 이 맛 정말 기대됩니다. 짬뽕의 맛은 시원한 맛을 먹는 거거든요. 얼큰하고 시원하고. 그래서 독야주가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좀 시원해지니까 많이 넣는 거죠. 탱글탱글 삶아진 천마 면발 위에 얼큰하게 끓이는 짬뽕 국물을 올려주는데요. 어이구, 저런 그릇 넘치겠어요. 이야, 다 모였네. 천마와 해물, 갈비가 어우러진 해물 갈비 짬뽕. 일단 해물을 인심까지 다.